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스트리밍을 많이 안 해봐서 좀 서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좋은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긴 제 진료실이에요. 진료실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좀 의학적인 얘기를 좀 빼고, 다른 얘기를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학적인 질문을 저번에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질문이 폭주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들 이 바쁜 와중에 접속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거는 좀 같이 다루고 대화를 직접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케이님이 선생님의 주말 루틴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주말에 제가 뭘 하냐면, 사실 되게 제가 단순하게 생활하거든요. 제가 골프 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술자리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모임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런 자리를 안 가고, 주로 주말에는 평상시에 환자분들 치료할 때좀 여러 가지 병이 복잡다단하고 난해한 분들의 케이스를 리뷰를 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운동도 주말에 되게 열심히 하고요. 사실 운동은 매일 같이 하고, 저희 위층에 이제 펜타핏이 있기 때문에 펜타핏의 트레이너들과 우리 병원 직원들과 이제 운동을 자주 합니다. 모여서. 그리고 대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기 펜타일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펜타 시네마라고 그래서 영화관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향과 큰 화면이 있어서 직원들이랑 뭐 같이 영화나 미드 같은 거 같이 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놀이터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이제 집에 좀 늦게 가는 편이라서 주말에는 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바깥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갖고 싶죠. 예.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기능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시다 그러신데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04년도쯤에 우연히 집 근처에서 하는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때 기능학을 처음 접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 이제 지금 유튜브 하는 이동환 원장님 아시죠? 저랑 같이 밴드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동환 원장님 알게 됐고, 그 후로 이동환 원장님이 만드신 만성피로연구회에서 그거를 좀 물려받아서 대한만성피로학회를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11년가량을 그 후로 의사들 기능학 교육과 뭐 이런 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진료에 집중하고 기능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학회는 지금 활동을 잘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좀 접점을 많이 가지고 기능학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의사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과 진료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처방을 그냥 복사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대부분 했는데, 기능을 하다 보면은 뭐 원인 불명이다, 뭐 불치병이다 하는 병들이 교차지는 거를 제가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자정 넘어까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학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능학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을 올려주시면 중간에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 딥 영양제가 굉장히 그 에스트로겐 독소 빼는데 중요한데, 딥 영양제가 아마존에서만 구매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딥 영양제를 구매를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한국에서 딥 영양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 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치료하는 병이 여성분들 질환이라든지 암질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딥이 굉장히 꼭 필요하거든요. 딥은 이제 브로콜리나 이런 십자가 채소를 굉장히 압축시켜가지고, 한두 알만 먹으면은 한 0.9kg 정도의 압축된 그 십자가 채소의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생리전 증후군이나 뭐 유방통이나 뭐 여드름이나 뭐 이런 데에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딤은 꼭 한국에서 유통이 돼야 될것 같아서, 딤은 이제 유통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밀크시슬은 저희가 지금 그 영양제들을 만들 때 나노화 시키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크로 에멀전화라든지 나노화라든지 리포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밀크시슬을 그 저희가 나노화를 시켜가지고 흡수력을 한 20배, 세포내 농도를 한 20배에서 40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나노 밀크시슬 제품은 이미 나왔고 제품 이름이 워킹리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질문 주신 분들 상품으로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 요도 먹고 갑상선이랑 자궁 무력이 여러 개 있던 게 다 사라지셨다. 아 축하드립니다. 요도만 먹고도 저렇게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제가 보람 있네요. 하시모토에서 항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밀가루나 이런 뭐 우유나 이런 정제 설탕이나 이런 걸 일단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것만 줄이고도 좋아지는 분도 있고 비타민 B군이나 이제 오메가3나 이런 기본적인 항염 영양소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거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해보면은 몸에 뭐 마이코플라즈마나 무슨 앱텐바 바이러스나 이런 균이 있는 분들은 그런 균을 억제시키거나 없애면은 하시모토 항체가 확 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염에도 요오드가 당연히 좋고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결핍되면 갑상선 항진이나 저하나 갑상선 염이나 갑상선 혹이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못된 인식이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게 다 모르는 얘기들이 돌고 도는 거라서 아니 요오드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건 이제 어떤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야 되고 다른 쪽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환경 독소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드셔야지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요오드는 요오드가 부족한 사람을 복용을 시키면 전신에서 요오드가 충분히 포화되는데 한 어떤 분들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먹으면 금방 포화가 되는 영양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모든 분비사에서 요오드를 다 쓰기 때문에 위장이나 뭐 간이나 지방, 근육, 갑상선, 뭐 난소, 자궁, 뭐 유방 이런 데서 요오드가 다 충분하게 보충이 되는데 6개월이 더 걸리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오드는 금방 효과가 보시는 분도 있는데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게 몸에서 포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제 신곡 가사까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노래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닥터 처방전이라는 채널이 또 있거든요. 여기 제 노래를 모아놨어요. 들어가시면은 제 다른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또 재밌는 게 그 노래하는 의사라고 돼 있는 그 영상인데 그게 제가 옛날에 스타킹 나온 영상이거든요. 스타킹에 옛날에 나가서 그때 강호동 씨한테 뭐 고지혈증 노래 불러드리고 뭐 MC몽 씨랑 뭐 박상면 씨한테는 그 발기부전 노래를 불러드렸다가 방송 뭐 그 위원회에서 뭔가 이게 너무 저녁 식사 시간에 뭔가 이렇게 좀 단어 선정이 안 좋은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좀 뭐 된 적도 있고 그 발기부전 노래도 아니 멜론에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이 발기부전이 아니고 제목을 좀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제목이 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일어나라 나라 일어나라 수리 마술이야 커져가라 가라 커져가라 뭐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그거 그 스타킹 영상 보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어나라 나라 일어나라 수리 마술이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즐기자 인생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요즘엔 코로나가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공연 같은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의사와 환자분들과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답변드리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증도 제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아직 제가 까질 않았어요. 언박싱을 안 했는데 실버 버튼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모였기 때문에 여기 실버 버튼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박싱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까다가 시간을 버릴까봐 우리 직원이 언박싱하는 걸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를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 금방 언박싱 됐네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바로 열어봐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 멋있게 빛나네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은 콘텐츠를 좀 뭐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재미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정성을 더 들여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매주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올리지 못하고 있어도 그 겹치는 거가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주제로 선택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무슨 광고 스폰을 받거나 컨텐츠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 다이어리 뷰티 앤 다이어트 님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좀 살이 빠져서 평소 먹는 식단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거가 궁금하시고 뭐 저탄고지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제가 먹는 식단이 보통 아침이랑 점심에 한 끼 반 정도만 먹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저탄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뭐 생선, 야채, 뭐 좋은 치즈, 훈제 오리, 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뭐 아보카도, 디카페인 방탄커피, 케톤 쉐이크, 올리브도 되게 많이 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렇게 간단히 먹고 점심만 먹고 그리고 점심 한 1시 반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한 8시나 8시 반까지 안 먹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시간 반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주일 한 5일 정도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펜타핏이 바로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녁을 먹고 아침을 안 먹었는데 오히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안 먹게 바꾸고 간헐적 단식 시간을 바꿨더니 그 체중이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한 4개월도 안 돼서 지방만 14kg 이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 사이즈가 3개가 줄었어요. 보통 간헐적 단식을 잘 못하시고 공복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좋은 지방을 많이 드시고 몸이 피곤한 게 없어지면 간헐적 단식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공복이 안 되려 그러면은 일단 몸이 피로감이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만 되면은 굉장히 살을 많이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자체가 몸에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이제 통증이나 알러지나 자가면역이나 이제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쉬기 때문에 전신 염증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은 병들이 그 인슐린이 높아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혈관 염증이나 비만이나 단형성 난소증후군이나 아니 여드름도 그렇고요. 암도 그렇고. 그래서 인슐린을 낮출 수 있는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에 체중이 너무 적은 분들은 그 탄수화물 양을 좀 본인에 맞게 건강한 탄수 위주로 조절을 하시면 좋고요. 먹더라도 안 좋은 탄수를 피하고 너무만 많이만 안 드시면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면 몸에 염증이 많이 줄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살만 빠지면 사실 많은 혈액검사 수치도 떨어지고 관절염, 혈압, 뭐 당뇨, 지방간 이런 게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루틴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책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외국 기능학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처음에 이 책을 요오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읽었는데 제가 아는 요오드에 대한 상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는 요오드에 대한 검사도 없고 외국에 있는데 요오드 제품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요오드 검사도 만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요오드 결핍이 있는지도 측정해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오드를 검사하는 것들은 몸의 전체 요오드를 측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요오드 검사라든지 요오드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요오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저를 또 만나게 됐고 요오드로 인해서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되던 어떤 증상이나 질병들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학서적 중에서는 제 인생에 좀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서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번 직접 읽어봐도 되고, 처음에 요오드에 대한 그 세팅을 할 때 이 선생님이랑 같이 메일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소아의 요오드 검사할 때 뭐 로딩 용량이라든지 서로 이제 상인해가지고 서로 세팅을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저보다 치료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대한 것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외국 사례들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요오드를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그 또 날을 정해서 요오드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HH님 질문이 제 MBTI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MBTI가 뭔지 몰랐는데 MBTI 검사를 해봤거든요. MBTI 검사 여러분들 아시나요? MBTI를 해보니까 저는 ENTJ라고 나왔어요. ENTJ. 그러니까 ENTJ.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그러니까 약간 리더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를 하는데 좀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미래지향적이고 뭐 아이디어가 많고 뭐 이런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ENTJ라는 걸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고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O형. 그래서 아마 그 ENTJ를 그래서 제가 연대 다닐 때 그 연대 락그룹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만들고 아마 만성피로학회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1994년에 연대 의대 락그룹 세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세스를 만들었는데 응답하라 1994를 보니까 그 빙그레라는 등장인물이 연대 의대 락그룹을 하는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흥미있게 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한 것 같고, 아 젊어지는 비결은 아마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거가 제일 크지 않나 싶고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또 넘어야 될 어떤 해결할 문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물론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과 뭐 영양제 섭취, 건강한 음식 섭취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진료하는 거라든지 출근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제 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고 제가 공부를 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저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안 먹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하고 나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30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실제 나이는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고, 예.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스트리밍을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 실제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제 보람 있고 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주제를 미리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과 참여와 또 의견 주셔서 감사해서 그걸 반영해서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제 많이 올리겠습니다.